Afric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캡처 해놓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또 강의할 때, 다음에 이거 또 뒤에다가 붙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도움 되니까요. 저도 캡처 해놓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나오죠. 좀 더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됐습니다. 자, 2부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자, 슈퍼챗. 지금 오늘 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국가 만천원 슈퍼챗, 그리고 생각대로님이 또 10만원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갑자기 나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에휴, 감사합니다. 바이로메드 먼저 할게요. 바이로메드 199,000원요? 딱 오늘 가격인데? 언제 사셨죠? 자, 니들님 남겨주십시오. 언제 샀는지 남겨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언제 샀는지 남기기 전에 먼저 좀 방송 진행하자면요. 이거 좀 더 내려야 되겠어.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자, 19만원, 199,000원이 지금 이제 딱 오늘 종가인데, 자, 중요 라인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인 매수가 이탈 안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권입니다. 여기 다 지지권이거든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스크린 할 줄 아시죠? 컴퓨터라면 나중에 녹방 보다가 키보드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딱 캡처해 놓으시면 본인이, 아, 내 주식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로메드가 여기 인근부터는 제가 괜찮게 보는 회사 중에도 하나였거든요. 깨지면서부터는 별로 이제 좀 말씀 많이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전에는 비교적 관심이 있던 종목이었고, 최근엔 셀트리온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1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메드는 이러한 채널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장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여기 앞에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더 좁힙니다. 이거 하나 잘 봐놓으시고, 이게 딱 좁히면 중요 지지 저항이 이렇다고요. 자, 여기 앞에 지지권이 깨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7만 초반대를 또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요걸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아까 길게 봐서 그러는데 17만 5천원권 정도는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좋기로는 186,000원 안 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20일 돌파했고 5일과 20일 딱 붙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본인 매수가가 오늘 종가권이니까 그죠? 좋지 않은 거 하나는 강하게 돌파했으면 적당하게 조정받아야 되는데 조금 조정폭이 있습니다. 그죠? 음봉이 크죠? 여기 앞에 거 거의 다 말아내렸어요. 그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안 좋은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좋은 거는 20일, 5일과 20일에 저를 대본에 딱 뛰어넘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주가 향방 보면서 판단하면 되냐면요,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19만 6천원 정도, 여기 이평선 20일과 5일이 붙어있는 여기를 안 깨고
안 깨고 위로 반등을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세운다면 21만원 그리고 여기 21만 5천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게 딱 판단하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빠지더라도 20일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겠고, 반등 시에 강하게 반등 넘으면 21만원, 21만 5천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당장은 크게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21만 5천 정도 선을 목표치로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이전에 여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19만 6천원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해되셨다. 1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까지 하고 해외 주식 한번 보도록 하죠. 해외 주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똑같아요. 어차피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물렸잖아. 야, 어떻게 된 거지? 33,250원. 중구야. 중구! 의외로 꼭대기 샀어.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중구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 인원이에요. 샤샤님,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하는데, 뭐 방송 좀 들어보셨겠지만, 무료의 수준이 아니에요. 유료 50만짜리보다 훨씬 퀄리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유료방 60만짜리에서 깨지고, 닥터케이한테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익 낸다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7% 먹어서 너무 기분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죠? 내 네 눈 딱! 제가 여러분들 눈물 한번 닦아드리고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거의. 병입니다. 자, 중구 이하 왜 이렇게 높게 샀지? 완전 꼭대기 샀잖아. 그럼 안 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호 닥터K가 말하기를 이평선 3개 정도 60일까지 정도 돌파하면 좋은데, 복만은 김윤사님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유리처럼 바로 여기서 사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려주면 괜찮아 보이니까 하면 된다. 여기가 딱 매수 포인트.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28,900원 정도에 사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 사면 당연히 물리지. 그리고 저항대 저항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저유가 수혜주 같은데 유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항공은 유가 유류 할증제 해가지고 기름값 올라가면 연락이 붙이지만 뭐 까줍니까? 안 까줘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값은 빠지니까 원가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하고 그대로 반비례합니다. 보실래요? 급등했죠? 유가는 어떻다? 야, 이거 보세요. 그죠? 이해된다. 이해되면 7번 눌러. 이해야. 유가가 막 폭락하니까 마진 높아질 것 같네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려주고 다시 갈 때 눌림목에서 지지권에서 사고. 그죠? 여기 저항권이에요. 앞전 저항권. 팔아줘야 될 시점 정도에 우리 중구 선수가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서 참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 탄탄하게 다 돌려내고 이제 우상향하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단기 박스권. 밑으로 쳐져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31,600원 안 깨면 본인 본전권까지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얼마입니까? 25,000원. 오늘 지금 배운 거 한번 해보죠. 3만 6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0원 정도 아닙니까? 여기서 5,000원 더하면 33,000원. 그죠? 33,000원. 여기 딱 떨어진 여기 5,000원 더하면 33,500원. 자, 다시 흥분하지 말고 33,500원 정도 되잖아. 딱 나오잖아. 목표치 딱 그대로 나오잖아. 이상하게 했습니까? 여기부터 여기 고점까지 딱 된 거를 여기에 추세상에서 할 수 있다고요. 목표치 인근까지 왔는데 사니까 잘못됐다. 가봤자 크게 먹을 거 없을 거다.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일단 판단되고요. 유가라는 게 무작정 빠지기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반등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유가 뭡니까? 주가 급등의 이유가 유가가 올라 내렸기 때문에 급등했는데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비실비실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3만 간단하게 31,700원 정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적당히 전고점 인근에서 끊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한다 해도 실전에서는 적용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놓치고 좀 생각을 깊게 안 하면 사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트레이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내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매수 포인트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돌파형이 나온다면 36,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완전 너무 희망 없이 하면 잠 못 자잖아 중국아 또. 그지? 근데 잘못됐다. 반성해야 돼. 완전 꼭대기 샀어. 잘못했어 이번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중구야.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시점에서 살아야도 이런 데서 사라고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 안 드니? 거의 없어. 오른 만큼 올랐는데 사질 않아요. 매수 포인트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가가지고 미국 주식 차트. 해외 주식. 아, 못 찾겠다요. 영문 W 다운로드 에러 해놨네. 영문 W. 영문 W는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잖아. 미국 주식. 내가 또 우리 라이딩이 때문에 미국 주식도 보게 되네. 화이자. 화이자라고 안 나오는데. 다시. 한글로 쳐도 나온다. 왜 안 나오지 근데? 공무명. 아, 짜증나. 왜 안 되지? 영문에서 나온다고? 아까 영문 W 해라고 나오잖아. 잘못했나? 내가? 심벌이 또 뭐야? 종목명. 아이 몰라. 다시. 자. 아니 귀찮은 건 아니고 영문에서 검색한다. 영문에서 해외 주식 차트.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차트 어디 있어? 차트. 요거? 해외 증시 차트. 증시는 아니잖아. 중국 다음에. 이거? 이거 아니잖아. 나 미치겠어. 0730. 그냥 치면 되는 거야? 해외 주식. 중국 밑에. 0730. 0730은 맞고. 여기서. 그냥 종목 이렇게. 나왔다. 에이, 됐어. 그리고 43.63 이랬지. 43.63. 야, 이거 올라타서 딱 샀다 이거지. 그러면 뭐 간단하지. 여기를 안 깨야 되고, 여기 이렇게 목표치 나오거든. 이렇게. 그지? 올라탄 거 보고 산 것까지 좋았어. 그럼 44.58을 목표치. 여기서 크게 엉벙 떨어지거나 하면,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고, 적당한 윗꼬리 달면 3분의 1 정도 끊으면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대박 뛰어넘으면 45.50까지 홀딩. 오케이? 그게 다야. 장대 양봉이니까 좋고, 올라타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저항권이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밀리는 정도면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만 던지고, 밑에 더 처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고 팔고. 여기가 비교적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적당하게 멈추다 방 뛰어버리면 45.45까지 들고 간다. 오케이? 됐고. 스타벅스. 야, 포트폴리오도 진짜 잘 만들어 놨어. 화이자는 제약이잖아. 스타벅스는 뭐 우리 아는 거고, 그지? 야. 어드밴스드 마이크론 디바이스, 이거는 뭐 IT 쪽이냐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거는 66.17. 약간 밀렸네. 자, 이거는 비교적 좀 고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높게 샀어. 물론 20일에 지지받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면 좋은데, 만약에 깨지면 아까 말했던 거 그거하고 되는 거잖아. 하락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A, B, C이면 좋겠는데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어느 정도. 그래서 밑으로 깨지면 잽싸게 손절. 65.35 깨지면 여기 20일 깨지면 잽싸게 손절. 67.5 정도 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일 것 같아. 만약에 쳐지면 무조건 손절. 밑으로 많이 쳐져요. 어드밴스드. 아, 이게 AMP냐? 참. 참 재밌네. 아유. 이거는 21.14. 자, 상당히 랠리했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눈을 딱 보면 목표치 어느 정도 딱 나온 거잖아. 목표치보다 좀더 슈팅 걸렸거든. 그럼 여기 내지는 여기에서 살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게 팁 7이거든. 목표치만큼, 하락 목표치만큼 넣은 거, 여기 인근 정도부터 만약에 끊어냈다 하더라도, 밑에 처지가 끊어냈다 하더라도 여기 지지권이거든. 하락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 다시 재매수도 가능한 그런 테크닉 쓸 수도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고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권이야. 21.87, 22.35 저항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크게 먹을 건 없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박스권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아. 장대 양봉까지는 좋은데 20일 돌파했으니까 샀으면 뭐할 수는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밀릴 조짐 보이면 적당히 끊고 다시 여기서 20일 이제 슬슬 커브 틀고 여기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거든. 이것도 눌려주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돌파 이평선도 깔아놓고 돌파하는 거 확인하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단 생각이고, 여기 단기 여기 고점대를 얼마나 잘 넣느냐가 중요하지. 눌려주고 빵 띄우면 여기 23.7, 25까지 정도 갈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단기 박스권 상단 저항 부근이니까 당장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박스권 그리면서 상단 시도 넣어도 넣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체결이 늦게 됐다. AMD. 이렇게 하면 돼. 자, 허니 고고야. 그게 있냐? 허니 고고. 네 하고 나온대 또좀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대안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번에 라이딩이가 저하고 그룹화에 했었잖아요. 야간에 그러니까 해외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잠깐만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주식도 좋은데 해외 선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외 선물 해볼 겁니다, 이제. 분봉매매 한번 해볼게요. 저도, 경험이란다. 너무, 매매 안 하면 감각이 떨어져요. 없네. 누구야? 걔. 하원이가 없네. 어저께 사우디가 갔다 왔다 그랬는데. 재밌어, 하여튼간에. 자,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실전으로 오르면 이거 모의 투자라고 딱 적어놔야 돼요. 저는 모든 거를 깔끔하게 거짓 없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모의 투자 중딱 적어 놓습니다. 모의 투자인데 실전하고 똑같아요. 저는 왜 25분이 눈 벌겋게가 볼 거기 때문에 틀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성공과 실패를 항상 버짐처럼 들고 다녀야 돼요.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입니다. 어록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죽음을 보증과 같이 항상 달고 다녀야 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임전 못해. 두려워하면 안 돼. 세율 깨질 거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 깨져줄게. 나는 시그널대로 한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신감 자꾸 잃으면 안 돼. 깨질 수도 있지. 되지도 않은 자리에 들어가 깨지면 반성을 해야 돼. 그거 말고는 이번에 또 반성 좀 했을 거 아니야. 야, 미쳤지 그래. 15% 17%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쫓아가더니 아이고 내 미쳤지 이러면서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 급락했다. 오히려 급락하고 이제 반등 나오나 반등 나오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의 조짐보다는 하락의 기운이 더세 보이네요. 30분 봉상에서도 일봉도 5일선 탈환 못하고 엉봉이죠. 자, 30분 봉에도 지금 모든 이평선 밑으로 다 깔아지는 뚫고 내려오는 하락 추세 전환 일보 직전이에요. 오늘은 5일 재고량 발표하는 날일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죠. 잠깐만요. 여기 보면 수요일이거든요. 투자 정보, 경제지표 발표 일정 0시 30분 정도에 할 겁니다. 아마 있죠? 미쳐가지고 날 뛰는 날입니다. 0시 30분에 재고 있죠? 이때까지 안할 거예요.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난조범 하고 있대. 안 해? 오늘 진짜 안 해. 피곤해서 안 돼. 적당히 할 겁니다. 셀트리오님 어서오세요. 셀트리오님 저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외선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모의 투자할 겁니다. 아, 그죠? 실전해가지고 대박 깨졌어요, 또 그날. 아, 짜증나.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 전환이거든요. 상승하려다가 상승 유지 못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볼 겁니다. 크게 이렇게 지지저항 볼수 있어요. 여기 인근도 지지권 되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반등 나오면 51.37이 안 깨졌어야 되는데, 반등 나오면 매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오면 21이 내려올 거거든요. 여기 안 깨졌어야 돼. 뭐요?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가 대박 깨졌거든요.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접근할 겁니다. 저도 상당한 경험이 있는데, 낮에 국내 선물에서 한 700깨지고 밤에 많이 한적 상당히 많고, 1,000만 원 이상 막 깨지고 밤새도록 하다가 맨 마지막 트레이딩 한번 정도만 잘하면 플러스권 딱 전환되는데, 거기에서 딱 박살날 때, 야, 말 그대로 집중 8시간, 10시간 넘어가는데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진짜 허탈합니다. 그때 머리도 벙 하고 진짜 허탈해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게 최대 집중 3시간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보면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네. 그죠?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깨졌어요. 일단 그럼 여기 올라오면 매도 때릴 겁니다. 음악 좀 틀어놓고요, 잔잔하게. 저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계약만 딱할 겁니다. 진짜. 진짜 한 계약만. 아, 두 계약만 딱 할게요. 진짜. 한 계약하면 너무 오래 걸려. 딱두 계약만 딱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욕해 주십시오. 야, 이 새끼야. 두 계약만 한다더니 이렇게. 진짜. 날려주세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중구야, 알겠지? 내두 계약 이상 하면 니 동생 해야 되겠다. 진짜로. 라이딩 한니 동생 할게. 내가 그럼 내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쉬고. 양양아, 집에 도착했냐, 이제? 야, 밑으로 깨네. 아, 이거 고민되거든요. 안 따라가, 씨. 안 따라가. 여기서 잘 물려요. 깨는 척 얘가 팍 따라가면요, 잽싸게 들어올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들어올리잖아요. 이거 봐봐. 여기 딱 올라오면 때립니다. 기다립니다. 급할 거 없어요. 두 개만 따갈게요. 두 개. 두개 이상 쌍욕 날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좀 고쳐야 돼요. 물량 너무 많이 실는 게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예요. 네. 샤샤님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댓글 남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같이 합니다. 와,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몇 시야? 10시 반인데 시계는 또 어디 도망갔냐? 야. 밤안 새. 진짜 안 새.
약 때문에 졸린다. 마법님도 이제 하루에 한 시간 하신다고. 욕한대. 진짜 다 기억하면 안 돼. 나 딱 두 개 악마 할게, 진짜로. 그 연습해야 돼. 와, 이제 스물 개 악 됐어요. 제가 승률이 진짜 짧은 높긴 높은데, 한 번 딱 아다리 잘못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그냥 천천히 갈랍니다, 천천히. 되네. 이건 밟고 내려오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주 20개, 20개 무조건 옵니다. 필요 없어. 아씨, 사다 와서 손줄 다 당했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 주십시오. 살아있는 방송 아닙니까? 이론과 실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긴 하지만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챙기고요. 한 개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 저점 깨면 밑으로 푹 빠지거든요. 아, 안 깨려고 노력.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밑으로 깨져 이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속도. 뭐 어거적거릴 시간 없어요. 어거적거릴 시간 없습니다. 이 여기에 제가 단련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엄청난 단련이 돼서 오랜 시간 했어요, 제가. 해외 선물 이거. 그것도 돈 억수로 크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주식 여러분들한테 타이밍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엄청나게 봤다고요. 후다다. 그래 양양아, 너 일당 얼마야? 10만원이야? 이제 일당 했네. 나 딱 목표 좀 낮출게. 20만원만 딱 벌게. 알겠지? 20만 벌면 딱 수도하고 이제 이야기하자. 이야기 좀 하고 그냥 그만하자. 욕심도 손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 20만원만 딱 벌게. 우리 양이 5만원 주고 내 15만원 하면 되겠어? 이거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프로그램 있어, 그런 게.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움직이는 게. 왜냐면
이거 셀트리온 님이 선물 좀 해본 것 같으니까 알겠지만 라운드 넘버라고 지금 51점 빵빵이 라운드 넘버 인근이니까 여기 좀 지키려고 지금 자꾸 바닥바닥 끓인 거예요. 양아 나 20만원이라 했는데 목표 낮출게. 개뿔도 못하는데 무슨 50만원 20만원 근데 양이 나 칭찬 많이 해. 양이 너 좀만 열심히 하면 너 진짜 동급 최고 될 것 같아. 아까 DB 손해보험 내 사실 초반에 다 던지고 싶었거든. 근데 처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량 많이 안 실었잖아. 그래서 나눠서 하려고 전략을 초반부터 말을 하기도 했지만 끊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하고 이제 벌써 끊었더라고. 야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을 수행한 건데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한 거 다시 쫓아 들어가고 그래 만회해내고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던 거 반등한 거 보고 거기다 물량 실어가 들고 나오고 이거 그것까지 이야기한 거거든. 닥터케이 팬님이 그거 좀 잘해. 그 매매를 좀 해보신 분이야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상향한 걸 좀 더 하면 더 좋겠다. 그것만 좀 고쳐주면 더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날라다니까 그 사람도 접해.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만은 야 아빠가 귀가 안 들린다고. 아이고 미치겠다. 체크 이야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정도 봐도 된다. 51.28 여기 왜 여기도 강력한 저항인데 여기서 또 밀릴 가능성 높다고. 반등하다가 대밀려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또 저항 받을 거야. 여기 한 개 들어가고 만약에 올라가면 한 개 더 들어가고 딱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 잡습니다. 당장 야 비트 쳐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는 좀 반등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하나 더 때려보고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쫓아갔나 저거. 쫓아간 거 아니긴 아닌데. 프로그램이 뭐 같아가지고 한번 매매 끝나면 그거 또 걸어야 돼 이거. 아 참 스탑으로 한번 딱 해놓으면 되게 해줘야지.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 여기 5일선 15 25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 이상 하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손절 당하든지 끊든지 할게요. 그거 버릇 확실하게 고쳐야 돼. 자꾸 물량 너무 물량만 많이 안 실으면 깨질 일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마이 프렌드 상혁은 오늘 뭐 회식했나 안 보이네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허니 고고도 안 보이고.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그죠?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상단에 실시간 채팅 그 꼽혀 하시면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채팅창 복귀되니까 눌러주십시오. 실시 오 예야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터지면 더 갑니다. 밑으로 야, 안 되겠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만원 채우려고 어? 20만원 정도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되놨는데 욕심 안 부리려고. 여기 안 깨려고 진짜 노력한다. 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2만원 달성했습니다. 안 해 이제. 양이야 들리냐? 귀 아픈데 들리냐? 22만원 달성해서 안해 이제. 그것도 연습해야 되겠어. 목표치 딱 달성하고 나면 안하는거. 몇분 걸렸습니까? 몇분 안걸린거 같네요. 그죠? 여기부터 정도 했으니까 한 20분 걸렸습니다. 일단 하는데 안해 이제. 민행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낮에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고 마음 편하게 일하고 밤에 하자. 밤에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양양이하고 그 다음에 마법님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 허니 고고하고 합해가 밤에 하자. 그냥 밤에 쉽진 않다. 같이 모의 투자부터 하는 거야. 내가 키워줄게. 그래가지고 내한테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맨날 보내. 매매 그거 딱 표시해가지고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폴라포로 좀 맞아가면서 이 뭐 표시하는 거 있거든. 세일도 하든지. 그러면 세일은 아직 안 돼. 냉정하게. 왜? 마음이 너무 약해. 안 돼. 착해가지고. 자, 산 거는 여기서 풋은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손가락 있거든. 손가락 찾아보면 있어.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손가락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풋 때렸잖아. 이 풋. 아이씨. 다시. 풋. 그리고 여기서 걷어들였어. 끝. 이런 식으로 내한테 표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서 매도 때렸고 여기서 매수했구나. 손가락 있다. 손가락 아래로 위로. 그래가지고 오늘 당일 트레이딩 플러스 22만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이유는 야 여기서 바닥 치는 줄 알고 양봉 세우길래 쫓아갔는데 메롱하고 내려가서 손절. 이런 거 딱 매매일지 딱 적어가지고 내한테 메일로 맨날 보내. 하고 싶은 사람 딱. 그래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트레이딩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그냥 낮에 일하러 가기 싫을 거야 아마. 쉬운 거 아니다. 그런데 20만 벌면 얼마지? 이론적으로 한 달 400입니다. 400. 낮에 회사가 벌고 밤에 알바 해가지고 20만 벌면 죽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개 아까지고 천천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주식이 눈에 팍팍 들어오거든. 그러면 주식은 중장기 비슷하게 끌고 가는 거야. 스윙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직장인 20일 기법 사놓고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되잖아. 화장실 가가지고 그 가가지고 판단하면 돼. 무조건 그 전에 판단할 필요 없어. 내가 무조건 못 본다 생각하고 한 시간에 한 번만 판단한다 딱 생각하면 돼. 그냥 일 딱 하다가 어? 아직까지 홀딩 하면 되겠네? 한 시간 있다가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들어간 거 있잖아. 아니면 더 간단하게 일봉으로 그냥 20일 매매하면 돼. 여기 샀고 안 깨졌잖아. 홀딩 어떻게 하겠다? 여기 중간중간에 보는데 여기서 언봉으로 크게 떨어지나 던져야지. 이 정도 딱 생각만 미리 하고 있으면 되지 그냥. 그게 너무 아 길게 보는 것 같다 싶으면 30분 봉하면 되잖아. 여기가 딱 깨지면 13만 5천 깨지면 한 절반 던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직 안 깨졌잖아. 홀딩 홀딩. LG전자 20일도 안 깼네. 홀딩 홀딩. 장권은 여기 7만 5천원이다 생각하고. 현대건설 이것도 20일 안 깼네. 그냥 홀딩 할래. 딱 이러고 그냥 볼 때마다 딱 30분에 한 번이나 1시간에 한 번 딱 보고 그냥 판단해버려. 이렇게 30분 봉 딱 펴놓고. 아니면 좀 더 길게 들어가려면 여기 딱 지지장 알잖아.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난 여기까지 끌고 간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 신청은 모의 투자고 신청하면 돼. 그냥 세율은 좀 더 크거든 온나. 아직 안 돼. 아직 멀었어. 안 돼. 돈 다 날려. 안 돼. 세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30개야 풀 될 수 있지. 자, 이번에 그러면 살짝 보여줄게요. 5개 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깨지든 먹든 적당히 하고 맙니다. 5개 갖다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여줄게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5개 약이면 한 틱에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플러스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네. 일단 산다 그냥 5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야, 스캘핑. 그냥 대놓는 거야. 한 5틱. 5, 25. 그죠? 25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안 해. 이거 일부러 30계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여준다는 거지. 요거만 따가 안 할게, 그러면. 안 자고 있네, 양이. 이거는 번외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 깨져도 바로 그냥 수도합니다. 이건 관계없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심하게 움직이는지. 잠깐만,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190이란 게 190만원이란 거니, 신호? 30계약이니까. 깨질 때 얼마 깨진 줄 알아? 30개약 하면 깨지면 돈 1000만원 그냥 깨져. 20개약 가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잘못하면 20개약이면 한 틱에 20만원 움직이거든. 20틱이 그냥 움직이거든. 200만원 400만원 그냥 깨져.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딱 뛰어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 형님이 플러스 난 거 보면 좋잖아. 취소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이렉트로 전화할 겁니다. 로스크 또 빠졌어. 이게 불편해,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로스크 걸어 놓습니다. 20틱이면 얼마인가? 100만 깨지는 거야 지금. 올라간다. 야, 여기 딱 돌파하잖아. 여기 딱 장대 양봉 5일 여기하고 비슷하잖아. 이거 뚫으면 이격이 크거든. 단기 팍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26까지 안 던져 아직까지. 분할 매도 해야 되겠어. 분할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간다.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역추세기 때문에 여기 적당히 끊고 나온 거야. 42만 원이다. 아까 20만 원 또 금방 더 먹었다. 진짜 안 해. 큰 계약을 저는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 쫄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 그 금액 세율이 지금 5개 해랑 토 나와. 오바이트 해, 진짜로. 눈이 핑핑 돌아가. 지금 돈 10만 꼴고 막 지금 막 미치겠잖아. 어? 사자마자 200만 300만 깨져봐봐. 정신 못 차린다니까. 지금 열정적인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내가 제안 하나만 딱 할게. 내가 먼저 모범을 딱 보이고
다음에 내 크루가 돼. 나와 한 팀이 되라고. 지금도 한 팀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끈끈한 한 팀 되라고 본인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회사를 차린다든지 그건 강요를 못해. 그건 강요 못하는데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충분한 연습과 충분한 실전과 모든 거 한번 겸비해보고 인생 성공함 걸겠다 싶으면 그때 판단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직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는 거지 한번. 그건 난 강요 못해. 이 올라간다 야. 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기 때문에. 원피스. 저는 정말 많은 케이스 경험했습니다. 1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평정심 잘 차릴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경험해봤거든요. 선물 한가도 경험해봤고, 야 그때 내가 ELW 풋이 아니라 ELW 풋 갖고 있었거든. 2008년도에 와 선물 한가는 그때 옵션 풋 들고 있었으면 끝났지. 인생 그냥 끝났어. 한 300억 이상 벌었을 거야. 야 끝난 거지 뭐. 양양이 하고 울고 볼 일이 없지. 누구세요? 따그정지. 아이고. 근데 돈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죠? 제 인생이 그렇게 뭐 잘 그게 잘 풀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흥청망청 댕기다가 맨날 룸살롱 댕기다가 아니면 흥청망청 댕기다가 마약하고 인생 망가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아니면 큰 사업 한답시고 누구누구처럼 분양 사업 이런 거 하다가 개망해가지고 인생 저질지 몰라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원래 번더 브릿지 해가지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야 뭐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안 쉬워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정된 직업 뭐 이런 거 다 뿌리치고 생각지도 못한 다른 직업 택해가지고 대박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문 같은 데 많이 보잖아, 그죠? 안 쉽다는 건 맞아요. 안 쉽다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실패 안 하려고, 그죠? 경험 많이 해본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아도, 그죠? 원래 고스톱도 훈수는 더 잘 떠.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보이는 게 많거든. 자기가 화토장 딱 잡으면 똥도 안 보이고 비도 안 보이는데 뒤에 다 돈 다 꼴고 뒤에 딱 앉아있으면 똥 먹어 비 먹어 다 보인다고. 한 발짝 뒤에 딱 있으면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영희야, 개발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
주식 프로그램 개발하자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세유리처럼 여기서 만약에 콜 살라고 하잖아. 여기 밀리는 자리인데 요런 자리에서 모입 투자 프로그램 만들어. 이렇게 모입 투자 있는데 이거 재미없잖아. 여기 살라고 딱 만약에 클릭 딱 하잖아. 콜에다가 상승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딱 뭐 이런 거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밑으로 이렇게 깨지는데 상방향 사잖아. 그러면 미치신 겁니까? 이런 거 넣게 하면 얼마나 재밌냐고. 프로그램 딱 만들어가지고 네가 프로그램 만들어라니까. 그런 건 없잖아. 적어도 한 번 더 물타기 다음에 진정으로 되시실렵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 그리고 돈 받고 팔면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좀 전에 나처럼 딱 사가 딱 잽싸게 먹고 나오잖아. 사장님 나이스 뭐 이런 거 넣으면 재밌잖아. 그럼 막 하면서 재밌어가지고 야 그렇게 대박 친다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박이 따로 있는 줄 아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다운하는데 앱으로 다운받는데 예를 들면 뭐 만원 정도 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운 많이 받아봐봐. 재밌잖아 그거. 뭐 돈을 막 만원이 솔직히 사람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만원이 큰돈 아니잖아. 그러면 주식 모의투자 앱 정말 재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면 CD로 아예 팔아버리든지. 그리고 그래 세유리처럼 17% 막 올라간 거 위에 꼭다리에서 막 살라고 하면 살라면 삐삐삐삐 하고 이러면 아 이런 거 사면 안 되구나 이런 게 교육이 되는 거지. 재밌잖아. 나는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의 프로그래밍과 나의 상상이 합쳐지고 저 미냉이의 반짝이는 아 그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 저 소프트웨어 전공 맞지 미냉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라이딩의 아 저 아주 꼼꼼한 이런 게 딱 합쳐지면 우리 멋진 팀 되는 거지. 드림팀 되는 거야. 지금 나이 평균 나이 해봤자 30 두세 살 밖에 더 되냐. 4명 나이 합하면 써놓으면 저 맞으실렵니까? 이러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러면 재밌잖아. 지우 어디 갔냐 근데 진짜 얘 어? 신우 설계한 거 그거 설계하고 좀 다를 건데 신우는 저 밖에 외적인 설계 아닌가? 아니냐 아니가 신우야 너 안으로 설계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뭐라 하나야 그 기억도 그 말 표현이 생각 안 나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계하는 거야? 기계 그러니까 기계잖아 봐. 진짜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떠오른다.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3D 형식으로 스피커 아니 그 뭐 헤드셋 비슷한 거 딱 쓰고 하는 거야. 고글 스타일로 된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막 이상 물타기 하고 하면 막 4D도 된다면 막 진짜 파스 비슷한 거 막 머리 위에 쏘아지고 삐용삐용삐용 하고 이러면 진짜 재밌겠다 야. 상상만 해도 재밌다. 1960명이네 40명 남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쇼 보나요? 셀트리온을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방송 들어가서 꼼꼼한 사람들 다 돌려보거든요. 진짜 11월 15일날 사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돌려본다고 내처럼 옛날에 내처럼 진짜 사라고 그랬거든. 이야 딴 거 다 돌려볼 거거든. 진짜로 뭐 그 이야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구독자 40명 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번 주 안에 늘어날 겁니다. 이번 주 안에 2,000명 찍을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수요일이죠. 목, 금, 토 토요일, 일요일 별로 안 들어오긴 안 들어오는데 다음 주 초반 안에 2,000명 찍어요. 병이도 끼워줄까? 병이는 이제 그 젊은이들 중에 팀장급으로 이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본 사람은 산 증인이 있지만 못 본 사람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 피만 나. 아이. 결국은 추려지는 겁니다. 그 레이첼 있잖아, 레이첼.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꼼꼼하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지금 벌써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더 젊었거든. 34살인가 빼 안 됐잖아. 나이 제한 있어, 나이 제한. 한 35살 밑으로. 아, 라이딩이가 36인가? 36 밑으로. 36까지 치준다. 아, 그럼 병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병이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 마음은 검증이 됐는데, 투잡이니까 내가 이해한다?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따뜻한 마음이나 순정적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키워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죄송해. 뭐가 죄송해? 그 동질감? 그 통닭은 길거리 장사를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배달 다니고 참 좀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잖아. 그냥 사장 임내하고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 닭 튀기고 배달하고, 나도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동질감 느껴, 진짜로. 근데 오늘 상혁, 마이프렌드 상혁이 진짜 오늘 회식 갔는가 보다. 조용하네. 안 그럼 오늘 하는 날 아니라고 회식 갔나? 농담 아니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펀드 마이너스 난 거 진짜 많잖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놨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 잘 안 돼, 솔직히. 중국 펀드 마이너스 20%라 하죠. 아까 뭐 어린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마이너스 22%라 그러는데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도대체. 고스피 700대 10년 펀드들은 왔다. 마이 프렌드 상이 왔네. 야, 회식 갔다 와. 이제 왔다잖아. 막.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익 2만원. 진짜로 국민연금 펀드를 진짜 운영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이야, 여기는 매도 시그널이라서 한번 들어가봤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네. 아니 여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매도 시그널이잖아.
매도 시그널 아마 뭐 그거 됐다고 체결 아가씨 이야기 나와가지고 야, 요 돌파하면 안 되는데 보는 거다 통하는데 그러면 야안돼안돼 진짜로 내년에 내가 창업할 거거든, 양이야. 진짜다. 내년에 상반기 안에 무조건 창업할 할 거거든. 회사 이름도 다 만들어 놨어.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회사 이름도 만들어 놨어. 크루를 모집합니다. 크루, 진짜로. 끈끈하게 미래를 같이 할 크루를 모집합니다. 현재는 본인 할거다 하면서. 내년 3반기니까 아직까지 6, 7개월 남았잖아. 그때도 아직까지 멀었다 싶으면 모의도 하고. 다른 사람 말고 양이니는 한번 시도해봐라, 진짜로. 너 나이도 아직까지 많이 어리고, 내가 보기엔 너 자질이 있어. 띄우는 게 아니라. 너가 칼매도, 그게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 지효도 최고 잘하는 거 중에 하나가 칼매도다. 생각이 나름이야, 전부 다.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들 있죠? 생각이 나름이라고요. 의사 직업 가지고 뭐 대단한 스카이 나와가지고 좋은 데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남들 이해하기 힘든 자기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조직 안에 있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나 뭐 그런 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스트레스, 행복감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조금 너무 밥못 먹으면 힘든데 더 좋을 수 있어요. 플러스 체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지. 야야 그럼 일당 진짜 할수 있는데 그러면 그지? 야. 돈이 전부인 것 같으면 여기 S전자 지금 두명다 있잖아.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경쟁에서 슬슬 밀리는 걸못 견디고 삼성전자 주식만 70억 갖고 있었어. 그 사람이 돈이 전부 같은 그 사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우리 이해 안 되죠? 자기만의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야, 경상도 발음이다. 포인트. 이건 포인트가 다른 거죠. 우리 같으면 주식 70억 갖고 있고 삼성전자 부사장인데 왜 죽는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길만 걸어왔던 사람은 경쟁에서 밀리는 게못 견디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출신 다니는 애들이 막 자살하고 한게 그거야. 최고의 자리만 1등만 하다가 똑똑한 애들 다 모아놓으니까 막 밀리기 시작하면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해 못하는 그런 거. 불행한 거예요, 그게. 완전 천재들 있죠, 영재들. 남들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살것 같죠? 의외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왜? 학교는 전부 다 뛰어넘어가지고, 월반해가지고, 전부 다뭐 열몇 살때 대학교 가고,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애, 고등학교 가면 아직 중3인데, 웬만하면 자율학습 이거 빼주고 싶어요, 내가 나서서.
공부도 아니니까 물론 공부 뭐 열심히 하면 좋긴 한데 너무 기계처럼 앉아 공부만 시키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아. 내가 싫을 것 같아. 진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공부 잘해도. 민행 왜 행복해? 아 우리 애들요? 우리 애들? 아 1등 못한다고. 취미가 이거 내가 조금 먼 미래로 이렇게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안 할라 그래. 그게 더 선후배 좀 빡시거든. 선배들 막 갈구고 이러니까 막 하기 싫어해. 근데 모르죠. 아직 모른다. 신우야 자꾸 높임말 나오네.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 달라질 수 있지. 왜 아빠 피가 흐른다면 피가 끓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하거든. 나는 진짜 맨 마지막에 꿈은 그거예요. 진짜 해변가에 카페 하나 딱 차려놓고 밥은 못 먹으면 너무 슬플 것 같고 그냥 밥 먹는 정도? 근데 밥을 너무 비싼 거 먹었으면 문제는 문제인데 도끼가 생각나네. 한 달 밥값이에요. 1,000만 원 딱 이러던데 자식이. 아이. 그죠? 그건 제끼 놓고 그냥 바닷가 보이는 자리에서 손님들 원하면 고정 손님들 와가지고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이러면 노래도 한곡 불러드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하기도 하고 안에 또 다트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스포츠 바 비슷한 느낌 카페 비슷한 느낌 라이브 카페 약간 문화적인 공간 많은 게 복합되겠지. 춤 잘 추고 이런 애들도 잘 아니까 그런 애들은 또 라이브 춤추는 것도 뭐 문화적인 공간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밥은 먹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거기다 이제 VIP 회원께는 주식 무료 1회 상담권. 내 분식할 때도 그거 붙여놨어요. VIP 이런 이야기는 없었지만 주식 이야기 붙여놨네. 농담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끈끈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동남아 마을 조그만 거 하나 살지 어떻게 알아. 한 몇십억 들고 가가지고 동남아 한쪽 기팅이 그러니까 한쪽에 해변 한쪽 기팅이 그냥 어떻게 잘 해가지고 조그만 마을 하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40억 들고 가면 그 조합을 만드는 거야. 1인당 뭐 10억 낸다든지 해가지고 한 10대면 가가지고 한 100억 200억 만들어가지고 마을 기팅이 한 사가지고 그냥 적당하니 콘도 비슷한 것도 콘도로 해야 됩니까? 거창한 거 말고 숙박시설 하나 지어놓고 라이브 바 하나 만들어놓고 뭐 그죠? 그 생활들 하면서 주식도 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족들하고 하면 좋은데 거기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가족처럼 나중에 끈끈해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누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주말에 무조건 골프 치러 댕기고 막 스킨 스쿠버하고 막 그냥 요트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하고 진짜 재밌잖아. 그러면 그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 빨리 체결되게. 왜 깔짝깔짝 거리냐. 이거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네. 셀트리온 이러면서 공부된다니까요. 셀트리온 딱 돌파할 때 샀어. 여기가 팔았잖아. 그죠? 똑같네 거의. 공부된다니까. 농담 아니고. 여기하고 비슷하잖아. 비슷해. 공부된다니까. 많이 보다 보면 비슷하잖아. 셀트리온 결국 뚫었지만. 그죠? 얘는 못 뚫는다 일단 그랬는데 적당하니 나이 차이도 적당하니 아래 위로 있고. 우리 방이 좋은 게 저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또 불쇼 보겠네 잘하면. 11시 반이야. 12시 반에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하다 보면 2시 3시까지 간다니까. 와 근데 끈끈한 게 있어요. 제가 느껴요. 얄팍한 사람들 잘 안 보여.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핵심 멤버에는 없어. 내가 보기엔 말하는 거 보면 대충 알거든. 나이 뭐 한두 살도 아니고. 그죠? 속인다고 속여봤자 나중에 계속 나타나요. 어느 정도. 왜? 짧은 시간에는 속일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잘 못 속인다. 진짜 치밀한 사람 빼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치밀하게 사기치야 될 정도의 우리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럴 게 뭐 있었어. 그죠? 배려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유머도 있고 학식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성도 있고. 아이 셀트리온하고 진짜 비슷하게 갈려고 그러네. 큰일 났다. 손절 안 되겠어. 이거 넘어간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준하님은 이제 눈에 좀 익네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 좀 나눠야 아이디를 익힙니다. 이름을 성함을. 아까 저저녁에 조금 쉬었다. 사실 푹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 와. 딱 셀트리온 자리하고 비슷하잖아. 이래가지고 위로 띄울 것 같아. 지금 쪼라가 던졌는데 다시 빠지려고 빠짝빠짝 하잖아 이거. 그치? 다시 빠지려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손절 한번 했다고 끝난다고? 아니 또 빠질 것 같아. 또 들어갑니다. 양아 미안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하고 있다. 야 조금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챙기고 여기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챙기고 일단 양이 태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뻗었는 모양이다. 병이야 닭 많이 팔았냐 오늘? 야 닭 먹고 싶어 죽겠다. 야 진짜 제가 12월 22일 날 강연회 할 거거든요. 서울역 지하인가 보니까 무슨 철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지? 어쨌든 도시철도? 뭐 거기서 하는 운영하는 강의실인데 40분 정도 찰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뭐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 타고 오기도 좋고 공항철도네. 접근성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할 거예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서울역 주변에 설마 회식할 자리 없겠냐, 그지? 지하철 타고 오기도 좋고 거기서 할 예정이에요. 3시간만 딱 할게요. 3시간만. 3시간 안에 핵심 액기스만 풀어드릴게요. 18분 계시죠? 이분들은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거 다 제끼고 오십시오. 감히 말씀드릴게요. 주식 잘하고 싶으시면 모든 거 다 제끼고 오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27이면 어디야? 여기 넘어가야지. 아, 안 넘어가겠다, 이거. 아니야,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내비둡니다, 그냥. 손절당하면 손절당하고 내비둡니다. 손절 걸어놨어. 민행아, 올 거냐, 그날? 22일 날? 남자친구한테 데이트는 나중에 하자 그래. 나중에. 그지? 크리스마스 파티는 그 다음날 하자 그래. 와우. 야,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털릴 뻔 했거든 또. 이거 보고 안 털렸습니다. 이거 보고 안 털었어요. 이유 있는 거예요. 그냥 손절 아까워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저항권 여기까지 딱 돌파하면 손절 당하라고 여기 딱 25틱으로 딱 올렸어요 일단. 근데 위에가 빠지면 빠져야지 왜 난리쳐 이렇게 힘들게. 여기 요거 중요하거든. 볼린지밴드 94. 아, 모르겠어 일단. 여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와우 쳐줘라. 우 잠깐만. 아 들어올리면 안되는데 잠깐만요. 후지 두 개씩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끊었고요. 뭐 장대 한번 꼬꾸라지는데 다 던질 필요 없다고. 하나 절반 끊었어. 절반 아래꼬리 딱 달면 무조건 청산합니다. 아 끊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이거 바로 안 끊었으면 이거 보세요 움직이는 거. 야
내가 잠을 들 수 없어. 안 잤냐? 너 자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안 할란다. 아, 진짜 안 한다. 아들 결혼식이라고요? 야.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어디 사시는데요? 실제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 똑같아. 볼래? 안 보이네. 진짜 움직여. 그대로 똑같아. 아, 화성. 제가 조만간에, 인천 갈 예정입니다. 치킨집에서 모임 할 예정이거든요. 야, 병이야. 어딘지 대충 말씀드려. 수원? 아, 결혼식을. 각 다간 말리. 그래요? 김준하님? 아니, 그, 뭐야,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 뮤지션 완전 특혜드리거든요. 채팅방 바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같이 하실래요? 공부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안 남기셨던데? 야, 미쳤어. 이거 올라가는 거 봐봐. 야, 안 끊었으면 작살났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공부 댓글 남기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또 뮤지션 특혜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약속한다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메일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아, 미쳤어, 이거.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11시 36분이죠. 11시 36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재고 발표 인근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 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안 끊었으면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잽싸이 끊었어. 야. 지금 메일 남겨주세요. 여기 댓글에다가. 아들 결혼식이라면 나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시겠는데, 그러면? 저 서울에 노래 활동하는 가수들 몇 명 있어요. 국상현, 그 다음에
권용욱 이런 사람들 뭐 좀 언던데 포크 쪽인데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여기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초대할게요. 그리고 내일 들어오십시오. 폰에서 김준하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뭐 네이버요? 아니 뭐 신원 안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메일 남겨주세요. 메일. 그래야 제가 채팅방 초대할 거 아닙니까? 네이버 지금 열었어요. 김준하 한번 해볼게요. 가수. 이야 있으시네. 예, 여기 밑에다 남기세요. 바로. 맞습니다. 잠깐만요. 메일 보낼 테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야, 우리 또 다음에 통기타로 또 같이 딱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 가수를 하나 같이 했었어요. 여기 하태양이라고 포기하고 나갔는데 아 저는 그냥 테니스 코치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는데 뮤지션 우대합니다. 지금 보냅니다. 자, 메일 보냈습니다. 뭐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그죠? 야, 이거 양이야. 이거는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내가 못 봤어. 메일 보낸다고. 아니면 여기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얘들 간다는 건 약속 지킬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들어가줘야 돼. 이건 트레이드라면 들어가줘야 돼. 매도 주문이 이거.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박살 나는데 안 들어가면 매수 안 되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성공. 야 미친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냐? 뭐 하는 거냐 이거? 부사삭. 웃기는 왜 물어요? 아 너무 웃겨. 메일 왔습니까? 아 진짜 웃겨.
아니 네 채팅 보다가 내가 알았어. 원래 한 생각 없었어. 네가 저항판에 이렇게 나를 자극을 안 했으면 안 했다니까. 정치적 받고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야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어? 트레이더로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주식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걸 매도 안 때리면. 결국은 오늘 불쇼 보러 간다. 11시 40분인데 결국 불쇼 보러 가겠네. 야,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하지 마. 이 매도 포인트라고요. 매도 포인트. 그죠? 여기 뭐라고 꺼놨습니까? 저항이라고 딱 꺼놨잖아. 매도 포인트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야기 실컷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야 빨리 꺼는 게좀 아쉽다. 이거는 왜 반대로 가는 척하다 밀리면 훨씬 더잘 빠지거든. 크게 빠지거든요. 자, 김준하님, 메일 들어왔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보냈습니다. 아. 들었죠? 나중에 내일 아침에, 8시 한 반쯤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8시쯤 들어오십시오. 7시 반쯤 되면 이제 막 올라오거든요. 카카오톡에 본인 카카오 날리는 친구들 리스트 있는 쪽에 거기에 딱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칸 정도에 보면 말풍선처럼 생긴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잘 메모하십시오. 오픈 채팅방에 누르고 그 다음에 검색에서 닥터K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주식 방송은 닥터K TV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닥터K 가족 수다방 두개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 넣으라고 나옵니다. 메일 보낸 코드 넣으시고요. 입장하셔서 본인 간단한 소개, 나이, 성함, 살고 계신 곳, 직업 이렇게 남겨주시고 긴 소개 저한테 지금 메일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죠? 투자금 규모 등등등등. 그죠? 그렇게 남겨주시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하고 계시죠? 들어오자 말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대박 빠지네. 야, 와우. 그렇게 하시면 내일 같은 팀 되는 거예요. 경기도 쪽에 가장 회원들이 포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양이야. 손이 건질건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참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볼린저 밴드 이평선 컨비네이션 해당된다고 밑으로 쳐질 것 같지만 쳐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싹 땡긴다? 왜? 볼린저 밴드 밑에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딱 튕기가 내려가면 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 야, 근데 야 미쳤어 지금. 시간 다 돼가거든. 뭐 이거 집회 발표할 시간 다 돼가거든. 지금 벌써 지금 막 바다닥 끓인 거야 지금. 아, 병이 넣어보니까 지금 치킨 먹고 싶잖아 지금. 배고파 죽겠다야. 그거 다 팁이야, 팁. 딴 거는 진짜 별로 필요 없어요. 뭐 MACD, 스토캐스틱 다 필요 없어. 왜? 여기 이평선의 성질을 잘 알면 다 나와 있어요. MACD 완전 후행성이거든요. 빨간 거 넣으면 올라간다고요. 벌써 올라가 한참 있으면 빠질 때다 돼가면 올라갑니다. 후행성 별로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이거 다 이평선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 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해보고 이야기 안 합니다. 스토캐스틱 볼린저 아니 뭐야 MACD 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 성질하고 이것만 잘 알면 지지장 잘 알면 다 돼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좀 필요해요.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필요합니다. 이 삐져나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는 건 보십시오. 쫙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순대가 블룩블룩하죠. 하방이란 겁니다. 하방 수도 보고 있죠. 약간 횡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횡보 기간 짧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푹 빠진다. 그거보다는 왔다 갔다 좀 하다가 푹 빠진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왜? 순대가 푹 확장됐다가 수축되면 좀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빠진다니까요. 이거 봐봐. 알꼬리 막 달잖아. 이 따라갔으면 물린다니까. 반등할 가능성 훨씬 높아요. 예, 고맙습니다. 답장 볼게요. 반등하고 밀릴 가능성 높다고요. 야, 안 밀린다 그랬잖아. 지금 안 밀리잖아. 봐, 여기서 많이 당한다니까. 다음에 다 참고하세요. 이거 볼린저 밴드는 꼭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디서 알려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표 중에 이건 추세 그리고 단기 급락 급등한 걸 딱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땡겨 올린 거 봐봐. 밑에 이거 분명히 볼린저 밴드 없으면 이게 하방 깨고 내려간다 싶어가지고 하방을 때린다니까. 그거 막아준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필요합니다. 잠깐만 보고 계세요.
올린즈 밴드 이거 컨비네이션 맞잖아. 일단 봐. 빠진 척 하다가 딱 올라오잖아. 근데 여기 이평선 저항권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기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모르겠어. 샀어 안 하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시나리오들 한 거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반등 넣으면 때린다 그랬어.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얼마 먹든 안 먹든. 불쇼 먹었네. 불쇼 보면 안 돼. 30분이 남았어. 그럼서 본다 결국 또 나는. 우리 한이 고고 선수는 차 기다리다가 얘가 20만 원인가 또 벌었다고 모의로 또 날렸네. 윗골이 달 줄 알았어요. 좀 하는 거지. 자 이제 여기는 밑으로 딱 쳐지려고 폼 잡고 여기에 딱 열려 있잖아.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두 개 약속은 내 지키고 있다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재밌어. 아까하고는 좀 다르다? 조정 한번 몇 번 받았잖아. 요 밑으로 꺾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한 거야. 여기 1번 봉을 보면 팍 열려 있잖아. 그래서 한 거지. 아우, 잡아서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 야.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그랬지, 양이야. 아, 더 쳐줄 것 같다, 야, 근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깨면 더 많이 내려가는데, 사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안 던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깨고 나가면 저점 깨지는 거거든. 하나는 안 던져. 여기 저점 깨지면 밑으로 팍 까진다. 80까지 까질 수 있다. 일단 아 삐리삐리해. 왜 이래. 어 이거 안 되는데.
지지하려고 폼 잡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저거 왜 저런다냐? 아유, 큰일 났다, 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해야 되겠다. 여기가 쉽지도 않거든. 여기가 70까지 허용하면 너무 많이 꼬라. 30만 꼬라 그러면 안돼. 07 70이 아니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끊었고.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60만원 벌었을 때 명예롭게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일단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지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강의 내용들 실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저항받을 때 매도 때리고 다시 반등 나와도 아직까지 60일 이평선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리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도 해가지고 플러스 60만원권까지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보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자, 방송 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슈퍼챗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생각대로님도 또 보내주시고. 자, 일부에서 보내주신 분들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중구하고 생각대로님이 슈퍼챗 또 보내주셨습니다. 11,000원, 10만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오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겠고, 핵심 액기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놨습니다.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